제일 문제가 이 양파재배에서 pH 2씨가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모든 농사가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합장님이 이 산도가 낮아갖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고민에 빠져 계신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양파 단수 재배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H 2씨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조합장님 해결해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답은 퇴비 아닙니까? 퇴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양파입니다. 양파. 여기 농협의 양파가 이렇게 됩니다. 창고에 들어갈 때는 500원인데 버릴 때는 700원, 800원 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6,000톤을 저장 시 부패가 20%면 1,200톤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수매 가격을 6억이 손실 나는 겁니다. 6억이. 근데 폐기 처리비가 톤당 8만 원입니다. 1,200톤이면 9,600만 원을 폐기비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7억 정도가 그냥 버리는 겁니다. 7억 정도가. 이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7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원물에서 죽이지만 썩지만 않더라도 이 돈을 갖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영농비로 다 지원해줘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갖고 우리가 5% 정도만 이 부패율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조합장님 고민에 빠져 계시잖아요. 산도도 교정해야 되고 수매하면은 20%씩 썩어버리니까 어떤 농협들은 수매 갖고 연말 되기 전에 얼른 그냥 누가 가져갔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저장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품질을 잘 해갖고 4월 달까지 기다리면 1월 달만 넘으면은 유통업자들이 와서 돈 싸들고 와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테비, 질소질, 추비가다, 밀양요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 도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썩는 원인입니다. 이게 질소가 늦게까지 주면은 겉임팽에 수용성 질소가 축적돼 갖고 겉부분이 이렇게 썩고요. 속썩음가가 나오고 밑썩음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야죠. 기계정식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균일도가 이게 뭐 700g, 700g 꾸준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되고요. 이게 21년 4월 8일 제주도 조생양파 신기 3호 제가 공급한 거거든요. 양파 자루를 싸놓을 데가 없어요. 이 집이 25년 농사 졌는데 40kg 나오기는 처음이랍니다, 처음. 여기도 제 사정세트 농법을 한 거예요. 올해 제주도에 3월 25일, 20일경에 내신 분들은 양파 15kg짜리 35,000원씩 나왔어요. 근데 그때 35,000원씩 나오신 분은 한 평에 20kg 못캔 거예요. 비싸니까 얼른 사다가 아니, 캐서 팔은 겁니다. 4월 5일에 한 사람은 18,000원, 20,000원 나왔습니다. 15kg짜리. 그러니까 뭐 3만 가까이 나오니까 그 사람보다 돈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수량이 중요하다. 지난 6월에 지난해 매입된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양파. 이제 우리 조합장님 수매고 나면 이게 제일 문제죠. 꿈속에서도 보인다는 조합장님 계셔요, 이거. 양파 이렇게 되면은. 그 양파 가격은 떨어지고 썩는 건 많이 나오고 조합원들한테는 환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가축분 냄새 나죠, 이거. 미스텝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또 이런 짱구가 또 이제 열구, 불안전 비대, 추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문제가 되네요. 이 쌍구가 또 많이 나요. 이 쌍구가 애분구에서 낳지만 속구에서도 또 쌍구 생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물음 증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좀 토양만 잘 가꾸면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양파가 캘 때까지 이 뿌리가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양파 당도가 10브릭스 이상 뭐 좋게는 14브릭스까지 나오거든요. 마늘도 40브릭스 전후예요. 근데 우리가 당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그래, 매운맛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마늘도 40브릭스 이상 나옵니다. 캘 때까지 이렇게 생생한 양파가 부가 커도 내년 4월 때까지 저장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파가 14.2브릭스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무안에서 잰 거거든요. 지난해. 요게 이제 아리랑 양파인데, 요거 이제 11.6브릭스 나오고, 파트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10브릭스 이상 나와야 양파가 저장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이게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입니다. 단 한 번 처리로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고요. 이꽃병, 시들음병, 기내병, 발근, 파라촉진 이런 게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농작물의 유해 미생물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 병원성 곰팡이, 토양에서 많이 나타나죠. 역병, 신가루, 녹균 있고, 뿌리썸병, 제피 곰팡이. 이 90%가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성 세균은 이제 작물 조직에 침입해서 무름병, 시드름병을 유발시킨 유해 세균. 올해 이것 때문에 양파, 마늘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좋은 토양만 만들어줘도 이런 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게 이제 페니실링, 마이싱 만드는 항생물질이거든요. 푸른 곰팡 일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천적으로 살균제 내성을 갖고 태어났고요. 또 뿌리에 공생해서 옥신을 분비해갖고 밝은 생장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추위,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해갖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밝은 발화촉진이 되고요. 병균은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설 분비해갖고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생장 억제물질이 나와서 병균 생장을 억제시켜주고요. 활성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제해주니까 이제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런 것들 없애주죠. 이게 여행재단인데 여행재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에 따른 몸살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양파, 마늘은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그래야 냉해, 동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이 뿌리 조직 속에서 이 균이 같이 살아갑니다. 이거 처리한 거 안 한 거 아까 보셨죠? 옥수수 다 말라 죽어도 이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처리해서 이렇게 효과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양파 땅은 이제 땅 살리기는 우리가 연작장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는 데다가 50평에 한 포만 넣어주시게 되면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4종 세트입니다. 종자는 엑스칼리버를 갖고 하고 위에다가는 하나로 뚝 옆에 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 전에 땅 살리기 기빌로 들어가고 모종상에는 엑스칼리버 처리해주시고 월동 전에 하나로 뚝 옆에 백을 섞어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주는 겁니다. 양파, 마늘. 그리고 월동 후에는 3월 초서부터 7번 내지 8번 주게 되면은 이게 4종 세트 농법이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평당 1,000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마늘은 1kg 이상, 양파는 5kg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파 종자는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코팅 종자를 쓰셨거나 이런 분들은 위에다가 조류 관제 해주면 됩니다. 여기 포트며들 많이 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포트며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직파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직파하시는 분들은 이 파종 시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너무 일찍 파종하게 되면 이제 대묘가 나오면 이제 추대 분구 위험성이 있고 그 이쪽이 또 내륙 지방이니까 춥다고 해 갖고 너무 앞당겨져 버리면은 이제 추대 분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2, 3일 사이에도 이 차이가 엄청나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종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파종 시기는 될 수 있으면은 약간 늦춰주는 게 좋다. 이식 후에 뿌리 내림만 잘해주게끔 해놓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식 후에 뿌리 내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다섯, 여섯 잎 확보는 충분하다. 요게 이제 기계 양파를 이제 기계로 이제 파종한 겁니다. 이게 무안에. 요렇게들 파종했는데 요게 아주 그 기계가 500만원짜리 있다는데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골고루 떨어지고 대도 아주 일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육묘상에다가 이제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두 봉, FF100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소 3kg 타갖고 이렇게 관제 처리해 준 겁니다. 이 집에 양파 보셔요. 논에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높낮이가 안 좋은데 노랗게 된 데 이제 습해 피해 받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둑을 항상 모종은 거북이장댕이 모양 두둑을 만들어 놓으셔야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이게 잘 되고요. 요거 이제 기계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 기계 이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셀 정성이 안 돼갖고 애먹는데 제 기계 406에다가 파종하시는 분들은 엑스칼리버 버무려서 파종하고 봄밭에다가 두 번만 간져주게 되면은 뿌리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된 것들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이식할 때 뿌리가 15개 이상 돼야 여기서 떨어뜨려도 이게 부서지지 말아야 이게 이제 이식기에 들어가서 이제 결주가 안 납니다, 이게.
모종 이렇게 침지 처리해도 됩니다. 이제 뽑아서 심는 거는 엑스칼리버를 이렇게 침지 처리해도 되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줘도 되고, 이게 제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 전북 완주인데, 요 분은 저 땅 살리기를 기빌로 놓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안 처리하고, 이게 이제 80허 갖고 이제 3,000평짜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쪽은 처리한 거 안 한 거, 요거가 22일 만에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 상태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이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여기에 근무가 발생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겨울에 얼어 죽을까요? 냉해 피해 받을까요? 안 받죠. 그래서 여기 엽수 보이는 게 지금 다섯 개 아닙니까? 이 정도 돼버리면은 냉해 피해, 월등 피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9에, 이 집은 11월 1일 날 심은 거예요. 29에 뿌리 내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냉해, 동해 피해도 덜 받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신안 안자입니다. 안자. 이 2월 15일이거든요. 지난해.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녹색 비닐로, 백색 비닐로, 흑색 비닐로 사용을 했는데 다 똑같습니다. 제 엑스칼리버 처리하니까 녹색, 우리가 이제 녹색이나 이제 검정을 처리하게 되면 초기 활착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서 백색들을 많이 쓰잖아요. 뿌리 내림이 좋으니까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검정색 했죠. 이분도 이제 검정색 했는데 여기 이제 무안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백색 한 거나 똑같죠. 여기 이제 신텍스 사장님인데 19년 3월 초입니다. 이게 6월 19일이죠. 양파 네 줄로 심었는데 싸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게 1kg 200, 100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분은 농협에다가 내도 50kg씩 생산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난해 제가 이제 요 상가 강종덕 사장님 양파밭이거든요. 5월 11일 날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배수구 관리가 안 돼갖고 이 송화가루 날려갖고 물 고인 자리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 이 사장님이 약을 줘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물 고여서 습혀받은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물이 고였다가 나간 자리입니다. 이게 고였다가 나간 자리. 높은 데는 좀 덜하고요. 이 습해되는 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고령 양파농가 20년 5월 11일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 집에는 땅 살리기 안 넣습니다. 엑스칼리버 처리 안 했습니다. 제 유튜브 보고 하나로 뚝 6F에 100, 7에 살펴낸 거거든요. 아래 있는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방제만이라도 철저히 해주시면 되는데 밑에까지 해주시면 산도 조절까지 돼. 여기 입마늘병에 입금만 녹임병에 입금마늘병 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품종별은 뭐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농협에서 이제 계약재배하게 되면 첫째 이제 품종은 통일해야 됩니다. 두세 가지로 해서 모양이 똑같게 균일 있게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고요. 이 터보계하고 아스계가 있는데. 터보계는 이제 양파 잎이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자라고 아스계 이제 반개장형으로 자라는데 터보계보다는 이제 아스계가 고구형이고 품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여기 팜플렛에 논하드리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리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요게 이제 아스계입니다. 아스계. 요게 이제 그 저장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4종 세트 농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파종 시기 같은 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내 동네 날이 좋다가 양파만 파종하면 이제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습 방제에 이제 이 꽃병들이 많이 쓰러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둑을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엑스칼리버 처리하게 되면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이 꽃병 발생이 훨씬 덜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의식불명이 된 거죠. 의식불명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이 쓰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상토는 이제 양분이 25일만 되면 이제 물을 자주 주게 돼버리면은 이제 상토의 이제 탈수 현상 때문에 이제 양분 용탈이 일어나 갖고 이제 거름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25일만 되면은 6F에 100 하나로 뚝 줄 때 요소를 100g까지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관주해 주시던가 오후 늦게
관제시키면 이제 양파 모종에 이제 비분이 딸리는 걸 이제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아까 고자리 파리는 이제 미스테비 때문에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쌍구 또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쌍구. 이게 이제 육묘에서 이제 질소 과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많이 나와 조기 파종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트레이 육묘는 안 하신다며요. 트레이 육묘 하시는 분들은 요 락스를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로 뜨기 그 락스의 5배입니다. 이 살균 효과가. 그래서 트레이를 소독하실 분들은 500리터에다가 저거 두 병 넣고서 넣었다가 빼시면은 트레이 소독이 잘 돼갖고 병을 덜 생기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파 뿌리는 이제 청근성이고 30cm 내에 분패인데 뿌리는 흙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하고 수분 양분이 많으면 입마른 병, 새로운 뿌리가 퇴복되기 전까지 계속 나오고요. 뿌리에 피는 독성 및 비형균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줘야지 뿌리 기능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뿌리가 좋으면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잎수가 다섯 개씩 확보가 됐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보이는 뿌리가 발달하지 않으면 월동전에 이렇게 돼버리면 냉해 피해, 동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또 아까 같이 습해 받는 데다가 심어버리면은 양파가 그냥 봄에까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갖고요. 그러니까 연작피해 예방과 좋은 땅 만들기 했는데 이 녹임병, 입마름병이 심해지고 잡초는 증가되고 이제 농약을 이제 더 뿌려주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녹임병, 입마름병 여기는 이제 농가들이 이제 농협에서 이제 공동방제하면은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방제는 이제 3월 초서부터 이제 월동 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 또 월동 후에는 이제 3월 초서부터 10일 간격을 해도 8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8번. 그 8번을 농협의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하시면은 우리 사장님들 훨씬 농약 주는데 편하고 노동력에 대한 고통도 안 받고 좋죠. 그래서 이제 해소 방법은 이제 녹비작물을 심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는 이제 녹비작물을 못 심고 이제 이모작 표를 심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흙도 많이 먹으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퇴비, 유박 이거를 많이 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적정 시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공급하고 육면은 엑스칼리버 골드로 심지 후 정식하고요. 그래서 흙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산소 공급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넓게 심고 배수 호랑이 얕어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미스테비를 놓고서 심고 나면은 활착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게스장애들이 많이 입어갖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은 뿌리는 뒤어 죽습니다. 뒤어 죽고. 그래서 뿌리가 못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후변화를 이제 제대로 읽어야 되죠.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이란 생산량과 가격변동이 이제 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잎꽃병 이런 것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추대는 이제 4월 중순 또 5월 상순까지 계속 나오는데 식물체 크기, 온도, 영양상 따라서 이제 분화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잎의 직경이 1cm 이상 0도에서 10도씨 온도에서 30일 내지 60일 동안 유지되었을 때 2월 하순, 3월 상순에 10도씨 이하 장기 노출됐을 때 이게 나타난다. 쌍구는 이제 2, 3월 안에 이제 모구 확인이 되는데 12월 상순 이전에 한 개 쪼개진과 4월 중순 안쌍구 하순에는 이제 두 개 내지 다섯 개 이제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 후 30일이 되고 잎수가 5매에서 7매일 때 초겨울 날씨가 14도, 15도씩 유지되는 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재작년에 양파, 마늘 이거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겨울에 날이 더워갖고 마늘, 벌마늘 나와갖고 난리 났었죠. 예방은 이겁니다. 이제 장기 육묘, 늙은 육묘, 묘상에 양분 과다, 잎수 많고 잎지 굵은 거. 뭐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파종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조기 파종에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조기 파종, 조기 정식. 이게 이제 토양에서 이제 흑색 썩은 병이 여기는 이제 이게 나지 않을 텐데 왜 나느냐? 이 산도가 낮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산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못 심고 담수해갖고 다른 데보다 이게 병이 훨씬 덜 나타나는 토양인데
우리가 이제 산도가 낮고 미식회비이기 때문에 이런 흑색성 병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충은 뭐 크게 이제 양파에는 이제 총체벌레 수확기 때 올해는 이제 벌레도 없더라고요. 올해 농사짓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녹임병이 제일 양파의 문제인데 이게 난포자로 잔재물에서 토양에서 있다가 물방울로 변해갖고 균사가 조직을 침범해갖고 유주 잔황을 형성돼갖고 분생 포자가 됩니다. 이게 비가 자주 오는 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녹임병은 언제 잘 잡아야 되냐면 월동전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월동전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잘 잡아주시면은 월동 후에 3월 달에 2차 녹임이 이제 그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쭈꾸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닭들. 그래서 이때 공동방제를 잘 해주시면은 좋죠. 그 녹임병 피해 증상이 이제 침입 온도가 4도에서 25도씨인데 이제 4월 중순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하였을 때 이게 많이 발생되고 비 오고 요때 되면은 비 오고 바람 불고 이게 제일 문제죠. 우리 조합장님 이거 공동방제 하신다며요? 하실 거예요? 이거 공동방제 하시려면은 이거 3, 4일 안에 싹 다 뿌릴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을?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분이 떨어져서 생기고 질소 과대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라뚝, 에페백을 같이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하나라뚝은 이제 농약이 아니고 미량요소인데 이게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썼던 농약들이 내성일로 인해서 잘 안 들을 때 같이 섞어주면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녹임병, 단저병 이런 데 같이 써주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게 이제 쭈꾸미병이 생긴 거죠. 이쪽은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바람 불어버리면 슬슬 포자가 날아갖고 전체가 주위 발까지 다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방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방제를 주면은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충분한 약을 뿌려줄 수가 있으니까 광역방제가 됐든 드럼방제가 됐든 이거를 초기에 잘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양파농사가 이거하고 이끝마름병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월동 전에 두 번, 월동 후에 여덟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흑반병 이런 것도 이제 공동방제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해야죠. 입마름병 피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마늘, 양파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제피곰팡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병이고요. 또 이제 4월 달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거름이 떨어지면 이 녹병, 고춧가루병이라고 그러죠. 이거 오면 이거 대책 없습니다. 이것도 포자 이거 엄청나게 무시한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방제만이 아주 효율적인 방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우셔도 농협에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농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흑색사분병이 이제 과습에 의해서 잔재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올해 이 무름병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세균성 병인데 이게 이제 침입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소 침 흘리듯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늘도 금년에 겨울에 혹한에 바람에 부러지고 습해 받은 데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 이게 이제 전라도 금산입니다. 이게 조생종 마늘 양파거든요. 올해 이렇게 피해들이 엄청 컸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쪼개 보면은 저게 많이 나오죠. 양파 나중에 이제 우리 조합장이 제일 고민 때리니까 겉은 멀쩡한데 사고 보면은 속이 이렇게 된 거 이거 환장하잖아요. 농가는 이 속까지는 농협에다가 모르고 그냥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일이 다 쪼개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갖고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우리 농협도 살고 우리 사장님들도 환원을 해서 돈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 이런 것들, 이 총체벌레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벌레입니다. 이게 다행히 올해는 이 총체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 4월 말 5월 초에 이게 생겼다 그러면 3, 4일 안에 하얗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건 공동방제 뺏기 약 없습니다. 내 집에서 죽고 나면 옆집이 다 날아가 버리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 마리가 500개 알을 낳는 데입니다. 1년에 10세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늘 양파에 다 된데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못자리 관리해야지 농가로 다니지 노타리 치러 다니다 보니까 마늘밭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3, 4일 후에 와서 보니까 마늘 양파밭이 하얗게 된 겁니다. 하얗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농협에서 공동방제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방제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총체벌레가 이렇게 겉을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이 피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추에 이게 생겨버리면 뭐가 됩니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총체에 의한 바이러스. 그래서 이 총체 잡으려고 하려면은 듣다 안 들으면은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충준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더블 농약 줄 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 아주 방제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에도 이 병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총체벌레 잘 잡아주시고요. 굴팔이 이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적했으니까 또 마늘 농사 한번 또 지어봐야죠. 그래서 이 양파가 이제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고구형, 색깔 껍질이 좋아야 되고요. 조직이 친밀하고 저장성이 좋은 양파를 심어야 이게 이제 큰 소리 쳐가면 양파 팔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리랑 양파는 이제 고구형이고요. 이 평균 구중이 한 400g 정도 되고요. 요게 저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위에 좋아요. 그래서 이 내륙 지방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이나 이쪽에 심었는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이게 아리랑입니다. 이게 품종이 있고요. 이 신기산물은 이제 조생종인데 이 지역은 조생종은 안 하잖아요. 하우스에 쉬는 분들은 이거 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도 안정돼 있고 수량도 많이 나고요. 이게 이제 국내산 종자로 생산하는 양파 우리 희망이다. 그래서 이 우리 희망은 4종 세트를 써서 단일 면적당 생산량을 40kg 이상 생산을 해야 여러분도 돈 벌고 농협도 돈 벌고 또 환원사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 뿌리면은 이제 토양에는 땅 살리기 50평, 30평에서 50평, 종자는 엑스칼리버, 위에는 FF100 하나로 또 이렇게 해서 농약 출정마다 10번만 주시면은 평당 1,000원 더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중국의 마늘밭인데 여기 산동성인데 마늘밭 지평선을 봤습니다. 여기가 1억 2천만 평이 됩니다. 1억 2천만 평. 이렇게 마늘밭이 큽니다. 근데 이 양반들 마늘 농사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이거 몇 줄 심었어요? 네 줄 심었잖아요. 거리 간격 좋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보다 농사 훨씬 더 잘 짓습니다. 여기 가서 6종 마늘 봤습니다. 6종 마늘.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쪽에 다 나가요. 좋은 마늘들은. 이게 탈피해서 윤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게. 이 중국 사람들 농사 잘 짓습니다. 마늘 농사 지실 때 엑스칼리버 한 봉 갖고 물 200리터 타갖고 여기다가 30분 침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노밀 섞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0분 섞어서 놨다가 하면 한 이틀만 지나도 뿌리가 나와버립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도 이렇게 침지했다가 심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른쪽 처리고 안 처리한 거. 옆색이 틀려버립니다. 이분 누구예요? 이거 지난해 강경득 사장님입니다. 여기 지난해 그냥 여기 땅 살리기 안 들어가고 위에 FF100 하나로 뚝만 치신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아까 저 양파 있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농사 잘 지어놓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거 오른쪽 게 처리한 거, 왼쪽 거 처리 안 한 거. 이게 작년 5월 11일 날입니다. 이게 5월 11일 날. 요건 제주도입니다.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제주도 마늘에다가 이거 올해 제가 5월 14일 날 가서 이거 저기 했는데 그 12.5kg 생일로 건조해갖고 9kg 나왔습니다. 여긴 이제 남도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 이 제주도는 이제 마늘을 우리 모양 유곡 마늘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마늘 먼저 심어놓고 비닐을 피복하고 이거 꺼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층에 200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품성은 균일도는 여기 스탠상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도 마늘은 뽑기가 좋습니다. 그냥 사람이 한 300평 뽑는다 이게. 뿌리가 잘 저기가 안 돼요. 좋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난 5월 14일에 가서 이거 했던 거고요. 이 집도 이렇게 양파를 다른 집들은 한 줄도 안 하는데 수량이 많으니까 그냥 다 두 줄로. 근데 이제 우리 땅 살리기나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첫째, 마늘을 캐도 여기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훨씬 들도 그렇습니다. 이 스페인산 마늘도 뽑고 나면은 흙 터느냐고 이제 많이 기스나고 그러는데 땅살리기 유기질을 넣게 되면은 토양이 부실부실해져 갖고 흙 떨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창녕분들이 그걸 엄청나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늘이 이렇게 커졌죠. 이 대정 지역도 마늘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제 빛에 달아 갖고 14.5 나왔는데 12.5 나왔는데 여기 이제 말린 상태로 9kg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조합장님 이제 현장에 나오셔 갖고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건데 마늘 잘 됐습니다. 여기 이게 40브릭스 나옵니다. 마늘 이 당도가. 여기 스페인산이 당도가 이 남도산보다 좀 떨어집니다. 38, 35브릭스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된. 여기 제주도인데 이 아래쪽은 이제 흙이 많이 붙어 있고 위에는 이제 흙이 안 붙어 있고요. 그건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이렇게 되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늘? 아시는 분이요? 이게 아까 총체피아입니다. 이게 총체피아. 이게 2, 3일째 이렇게 확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심고 농가 들고 다니다가 마늘밭에 가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게, 요게 다 이게 총체입니다. 이게 밑에. 이런 것들이 까먹까먹한 게 이게 다 총체입니다. 이 속에 바글바글 합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흙집을 해갖고 잎을 다 그냥 녹여 내리는 거예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 4일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4월 말, 5월 초 때 약출 때 내년에 이제 공동방제에 심으면은 꼭 총체벌레를 넣어주셔요. 이거는 공동방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좋고요. 이게 이제 50평에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농사를 일주일 열흘을 앞당겨주는 농법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모작이 양파 마늘 캐고 뭐 심어요? 뭐 심잖아요. 요새 모짜리 해놓으셨죠? 이제 모짜리 해놓았으니까 내년에는 모짜리 종자 담글 때 엑스칼리버를 40kg에 하나씩 버무려서 파종을 심대요. 여기 침종해갖고. 그럼 48시간이면은 발화가 됩니다. 근데 모짜리를 해다 보면은 이렇게 과수 피해를 받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모짜리 두 집 없습니다, 사람들이. 또 안 들러 풀라고 그래도 부부싸움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마다 다 들러 풀라고 그래. 안 된다고. 이거는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논에도 우리가 모짜리라고 물을 넣었다가 빼버리면은 울묵질묵 개발장 났다 그러는 게 다 습해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려만 주시면 됩니다. 말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는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5봉, FF100 하나. 그래갖고 천장에다가 조르관지해주고 3, 4일만 말려주면은 일주일 넘어서 열흘만 되면 새뿌리가 하얗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수확기 때까지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모판을 뒤집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모판에서 썩은 냄새 나고 시궁창 냄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다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물을 모짜리 몇 판에다가 적당히 주라고 그랬는데 얼마를 줘야 적당한가? 몇 판 상자에 500cc 정도만 들어가면 적당합니다. 아주 웨말랐을 때 1리터 들어가면 적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주조를 왜 못하느냐? 지하수에서 수돗물에서 직수를 뽑아주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물 주실 때는 농약통 있지 않습니까? 500리터나 물탱크에다 받아놓고 그걸 골고루 주시면은 이런 피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면 이것도 논에다가 물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안 빠졌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편한 모판 상자가 물을 먹었다면 빠지질 않아요. 옛날에 구멍이 많이 뚫렸던 모판은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못뜨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제 배수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비 오고 나면은 물이 얹어졌던가 이 침수된 지역이 걷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열 먹었던 거고요. 이리고 또 모판이 또 15일 내지 20일 되면은 양분이 고갈이 돼갖고 뿌리가 이렇게 갈색을 펴내거든요. 요때는 이제 엑스칼리버 6FX 줄 때 요소 3kg 내지 5kg를 타서 같이 조르관지어주면은 한 달이 가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백옥 같죠? 일업료를 심으면 못 심고 한 달 안에 물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못 심고 한 달 안에 물대기를 하느냐, 못 대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한 번 비료 쓰시는 분들은 못 심고 나서 분열이 안 되니까 늦게 되잖아요. 이거 처리하면 분열이 빨라지고요. 이삿걸음 줄 때 되면은 이삿걸음을 주자니 쓰러질 것 같고 안 주자니 또 서운하고 그럴 때는 그냥 FF100만 두 번만 주시면은 그냥 끝까지 독약 청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고요.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벼가 이삿거림이 덜 들어갑니다. 양파도 거름 덜 들어가고 끝까지 파란 이유가 이거예요. 토양에서 비료를 흡수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삿거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삿거름은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서산 현대농장인데 저희 거 처리한 거 안 한 거 염이 올라와갖고 건불됐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생생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걸 처리하면은 벼익이 쫙쫙 섞어버리니까 문고병이 덜 생기고 도복도 덜 되고 이렇게 돼서 효과적이고요. 요게 이제 F100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 요거를 주게 되면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절간을 짧게 또 빳빳하게 키워주고요. 그래서 양파 마늘을 대가주면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부비대 형성이 잘 됩니다. 벼는 도복경감젤로 항공방제에 모든 농약하고 섞어도 이거는 혼용이 잘 됩니다. 옮김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요게 이제 농약하고 주다가 모자라서 농약분을 준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충남방송 유튜브에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택의 오이인데 여기 처리한 거 안 한 거 한두덕에서도 처리하고 안 하고 그대로 가뭄 타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면은 지상부가 좋다. 그래서 병도 덜 걸리고 잘 되는 겁니다. 고추에다가 이거를 처리하면은 이 고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서 있는 게 아니라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도 약수정마다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총체벌레, 아까 대파에서만, 아니, 저 양파, 마늘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고추에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고추 조금씩 심으실 테니까 약수정마다 이 총체약을 꼭 섞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섞어주지 않으면은 고추가 이렇게 단과 현상이 나오고 오글쪼글합니다. 이 배추에 연부병 이런 것도 발생이 들, 꿀통이 석회결핍이 덜 생겨버립니다. 가뭄이 안 생겨버리면 고추에 가뭄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배꼽성병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뭄 때문에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덜 생기고요. 감자 심는 분들은 감자에다가 엑스칼리버를 침지하셔도 되고요.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대관령은 4만 평, 5만 평씩 감자 심거든요. 여기 감자 심어도 잘 되는 데예요. 농감자 심어도.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많이 심는 분들이 이렇게 쪼개놓는 이유는 이제 칼집을 내갖고 싹을 빨리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침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엑스칼리버를 지구 다니는 통에다가 세 봉 심어 갖고 분무기에다 뿌려주시면 돼. 그러면은 감자가 이렇게 되죠. 요 퀴즈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 뭐가 이것입니까?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무엇 때문에 수확을 잡아야 할까요? 여기 농감자 심어도 잘 됩니다. 접장님 모르세요? 이것이란 여기서 이것이란 이겁니다. 이거 감자 캘 때까지 이게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새 이제 감자 꽃 피고리지 않습니까? 요새 감자 꽃 필 때 F100 하나로 또 앞으로 두 번 내지 세 번만 주면은 지금 이제 두 번밖에 줄 게 없습니다. 주면은 감자가 주먹만 합니다. 한 평에 15kg에서 20kg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수확이 여기서 좌우하고요. 요때 이제 개화 기점이라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꽃혀 있을 때 감자알은 계란만 왔습니다. 계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한 포기에 다섯 개가 250g짜리가 열리면, 매달리면은 1250g이거든요. 평당 15개 정도 심겨지니까 18kg, 20kg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감자가 다 1, 2번 담아가 이렇게 쭉 나와죠. 그래서 감자도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로 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로 떡은 이제 총체, 응애,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레가 잘 안 잡힐 때, 이럴 때 이걸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30평에서 50평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흥농TV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흥농TV를 들어가셔갖고 보시면은 오늘 교육한 내용도 우리 사장님들한테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